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의 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 감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 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간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바 있는데요. 그곳에서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엑시트 조정석이 울고 가겠어요. 2년 뒤에 출소하면 바로 피해자 찾아다닐 것 같은데 2년 너무 짧다. 16층이나 기어 올라간 놈인데 2년 만에 포기가 될까? 교도소 외벽쯤은 더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16층 높이 베란다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암벽타기 잠재력이 세계 수준이라는 증거다. 모든 사회생활을 접고 오직 암벽타기에 전념한다면 세계 챔피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진심 스파이더맨이 아닌가 의심되는데 16층을 기어 올라? 난 이런 거 보면 정말 한국 사람이 대단한 것 같다. 의지의 한국인, 열정의 한국인. 16층을 기어 올라가? 그 힘으로 다른 것 했으면 진작 성공했을 거다. 대단한 남아. 우와, 여자가 50층에 살았으면 더 높은 기록을 세웠겠네. 집착이 왜 병인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미친 짓을 하니깐. 우리는 거절을 당하는 것, 거부를 당하는 것, 외면을 받는 것, 쫓겨나는 것, 문전박대 등에 강해야 한다. 거절을 당해도 괜찮고 문전박대 받았다고 큰 충격을 받고 그럴 것 없다. 이런 것에 훈련되어야 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